곤자 뉴스, 지리산 95년 대홍수 사실일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TVN의 지리산이 어설픈 CG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악 미스터리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지리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서희강, 전지현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 배경이 되는 전지현 씨가 레인저스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995년도에 지리산 대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지현 씨를 소개하는 인물 소개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995년 어마어마한 집중호우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최악의 수해가 있었고, 그 희생자들 명단에는 서희강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꼰자뉴스에서는 1995년도 지리산 대홍수 사실일까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지리산 드라마에서는 1995년도에 대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이강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실제 뉴스로 들어와서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보시죠. 저렇게 다들 모여 있는 겁니까? 지리산은요, 높고 험준한 지형에 기류가 막혀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해요. 1995년 여름은 특히 최악이었죠. 하룻밤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악사상 최대의 수해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실 드라마 지리산에서 나오는 대홍수는 드라마에서는 1995년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1998년도에 비슷한 뉴스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뉴스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98년도 뉴스는 아니고요. 4년 뒤 지리산에서 그냥 98년도에 집중호우 같은 대규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한번 옛날 뉴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98년 지리산에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야영객 등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4년 동안 지리산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단한 명의 야영객도 희생되지 않는 무지의 해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주의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8년 8월 1일 밤, 집중호우로 삽시간에 불어난 물이 지리산 계곡의 피서객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무려 9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4년 뒤 지리산 계곡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계곡 곳곳에 설치된 자동 우량 경보 장치에서 긴급 경보 방송이 울립니다. 예, 1998년도 지리산 대참사를 보여주는 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보시겠는데요. 마가 핥히고 간 지리산 일대는 그야말로 숙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트럭 한 대를 2km나 끌고 갈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경남 산청군 산강면 송정숲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자의 상처와 을 받으면서 내 이게 뭐예요? 산청군 지리산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극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모두 8명이 실종되고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는 느낌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신 들어버리니까 그냥 완전 다 풀려버렸더래요. 그냥 이제 정신 차려갖고 건너고 있는데 텐트가 이렇게 막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예, 방금 뉴스에서 보셨듯이 1998년도 지리산 대홍수는 90여 명의 희생자들, 사상자, 사망자, 실종자까지 포함된 인원이고요. 드라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100명 정도 희생된 걸로 나오죠. 그때 뉴스를 살펴봤더니 1998년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남과 경남 지방 등의 강타한 집중호우가 1904년도 기상관측 이래 깨지지 않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냥 1997년도 여름에 지리산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정말 폭우가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해가지고 이 등산로가 완전히 계곡으로 변해서 저희들도 가까스로 떠내려가지 않고 겨우 구조가 아니라 다행히 좀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정말 산에서 갑작스럽게 비를 맞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꼰자뉴스 지리산 1995년도 지리산 대홍수 사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1998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역대 가장 많았던 시간당 강우량의 기록을 거느렸고요. 실제 90여 명이 사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꼰자뉴스였습니다.